안녕하세요. 허브 경제 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한미 약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약품 지금 오늘 오랜만에 좀 장중에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한 11시 정도가 됐는데 흐름이 막 좋은 모습은 아니네요. 그쵸? 여기 라인에서 얘네들이 형제의 난 해가지고 경영권 관련해서 이슈가 좀 나아졌고, 그러면서 이제 형제들이 이겼고 OCI의 인수라든지 통합 합병 이런 것들은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이 밀려 내려가는 것과 동시에 같이 좀 밀려 내려왔는데, 뭐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시장이 밀리는데 한미약품이 버틴다?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해서 욕을 먹을 건 아니죠. 자, 뭐 어찌되었던 간에 우리는 이 박스권의 상단 라인을 돌파하고 눌리는 구간에서 접근을 해 나갔고, 여기 라인에서 경영권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가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일단은 반대 방향으로 밀려 내려왔어요. 그런 거를 대비해서 우리는 이 밑에다가 뭘 하나 더 세팅을 해놨다? 2차 매수할 수 있는 영역 구간을 하나 더 세팅을 해놨죠. 요거를 좀 유지를 해보고요. 지금 요렇게 보면은 이제 추세의 상승이에요. 그쵸? 이게 저점의 추세 라인이 상승이 되면서 만들었던 지지 라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주가가 여기까지 한번 밀려 내려가는 것도 고민을 하고 나면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28만원 언저리 라인에서 매수를 해야지라고 좀 버텨내고 있었는데, 얘는 뭡니까?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얘는 계속해서 우상향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을 했던 가격 라인에서 이격을 조금 벌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고수할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난 만큼 이렇게 됐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밀리면 우리는 여기 라인에서 요 검은색 선의 아래 구간과 28만원 요 영역에서 우리는 이 차를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내가 여기서 1차로 접근을 해갖고 원하는 방향은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절반 매도하고 눌릴 때 눌림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매도했던 것을 들어가서 다시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를 돌파하는 액션, 그걸 노려봤는데 일단은 우리가 생각을 했던 그 흐름대로 나오지 않고 밀렸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번 더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플랜 B로 가야 돼요.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접근을 한다? 그러면 평단이 한요 정도 라인이 될 건데요. 그쵸? 그러면 떨어지고 나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34만원, 32만원에 저항 테스트를 하러 올라갈 거예요. 이게 돌파가 되면 더 좋기는 하겠지만. 그러면 저항 테스트하러 올라가는 구간 라인에서 우리가 정리만 한다라고 해도요. 비중만 맞춰서 내가 잘 접근을 했다라고 하면은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체크해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얘네들이 지금 121선 라인에서 지켜주는 라인까지 있었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깨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의 영향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은 일단은 우리 34만원까지 터치해주는 거 확인을 하면서 물량을 조금 더 조절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나중에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고, 얘가 밀려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요 구간 라인에서는 우리가 한번 과감하게 결정을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얘를 좀 많이 기다렸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1차를 잡고 지금 몇 달을 기다려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가 과감한 판단을 한번 해봐도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여기서 안 잡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주가가 여기 왔다. 근데 계좌에 내가 없다라고 하면 여기서도 한번 신규로 도전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허브경제TV 매주 25% 목표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의 100기를 돌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따라와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저희랑 같이 해 주셔서 가능했던 숫자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 인사 먼저 드리겠고요. 저 허브경제TV 이제 새로운 목표 200기를 향해서 또 열심히 달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댓글에 링크 걸어놨으니까 클릭하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종목 신청 눌러주시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층층층층 해갖고 200기를 200층을 쌓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좋고 저희도 좋고요.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열심히 조금 해 보시고요. 혹시라도 여기서 한번 푹 하고 드랍이 나온다? 그건 기회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HTS상에서 종합시황이죠. 종합시황 뉴스에서 악재가 없이 떨어졌을 때 그때가 기회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내일 총선이에요. 투표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내일은 휴장입니다. 대신에 저희가 기업 분석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투표 꼭 하시고요.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도 또 파이팅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